자, 14일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 통보가 사전 결정인지 아주 심플하게 구속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제목도 좋습니다.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하는 거죠. 사전 결정인지 이 사건 통보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답을 살짝 보여주고 의미 구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들어가네요. 개념이랑 쓰고 포섭 들어가고 아주 좋아요. 논리적 순서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검토해서 얘가 처분이어야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얘가 사전 결정이 되겠죠. 순서는 얘를 먼저 쓰는 게 사실은 맞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 되려면 최종 처분이 처분이어야 돼요. 물론 뭐 승인이니까 당연히 처분이라고 본다면 뭐 뒤에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사전 결정의 구속력. 그렇죠. 문제점을 쓸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내 쓰기 위해서 학설 판례 위주로 쓴 걸로 선회합니다. 판례 태도는 부정한다. 근데 꼭 언급해야 될건 판례는 부정하면서 뭘로 판단한다? 신뢰보호로 판단합니다. 즉, 사전 결정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견해 표명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라서 부정한다면 그럼 신뢰보호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나왔지만 배점이 높았다면 사실은 판례에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도 쓰는 게 맞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10점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쓴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언급해 주는 건 상관없어 보여요. 언급해 주는 거.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좋겠죠. 갑의 신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의할 수 있다. 근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일은 사실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죠. 이것까지 쓴다면 배점은 최소한 15점, 20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 15점? 그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줄처리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다, 처분이 적법하냐, 그때는 반드시 써야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는 반려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반려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려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지금 쓰는 건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면 반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려하는 거부 처분이 나왔다. 만약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 거부 처분이 적법하냐? 물어보면 확약의 구속력을 긍정한다면 확약의 구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확약의 구속력은 부정되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원고적 개인 인정 여부. 의일반론 가볍게 쓰시고 구체적 기본권 경쟁의 자유 포함된다 뭐 이건 뭐 일반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제3자의 원고적격 인인 소송의 일반론은 조금 써야겠죠. 그래도 특히 판례는 배점이 많으니까 판례는 써주는 게 맞겠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 바깥의 주민은 꼭 써야 되겠죠. 조문 언급하고 이런 건 상당히 잘했어요. 인인소송 문제된다 썼고 판례만 어딘가에서 현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쟁점이죠. 자, 집중요 논의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집중요, 즉 의제 범위에 관련해서 여기는 이 질문을 지금 뺐는데 여러분은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상적격 문제점 이럴 때는 그냥 의미 문제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써도 돼요.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면 이럴 때는 좀 중요쟁점이니까 학설하고 판례를 분리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거부가 나올 때와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가 층위가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별도 증송 대상도 될수 있다.
물론 뭐 제3자가 제기하겠죠, 사안처럼. 다음, 거부처분이냐, 신청권. 여기는 정보공개법 5조 1항의 해석의 문제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판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기타 소송요건은 거부처분이 상가의 방임과 원고적이 인정된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판례를 언급해 주세요. 구체적 공권이므로, 정보공개청구는 구체적 공권이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 자체로 법률상 이익침해가 인정되고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침해는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봤었죠. 게다가 행정소송규칙 11조에서 정보공개법 2조 2항의 비공개 열람 심사에 관해서 피고에게 복제본을 등을 원본, 사본, 복제물에 제출 명령을 할수 있다는 것까지 꼭 써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면 행정소송규칙,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행정소송규칙 11조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20조 이하의 비공개 열람 심사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거 A급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설문2는요, 이거는 우리 5국공채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죠. 이거는 쟁점 답안지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잘 썼어요. 상당히 좋은 답안지입니다. 다음.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질. 재량의 행위이고 사업계획 승인, 재량, 조문, 그 다음에 행정문의의 주된 목적, 특성, 판례의 키워드에 맞게 포섭의 삼박자 아주 좋네요. 사전결정인지 예측 가능성을 줬어요. 조문 언급, 확약과 구별된다. 중간 단계에서는 종국적 규율이다. 중간 단계에서는 좋습니다.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신청 반려 가능성, 사전 결정의 구속력, 논거도 그렇죠. 긍정설은 제도 취지죠. 그렇죠. 이런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긍정설 부정할 것 같으면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를 뭐로 만드냐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할 수 없다. 다만 판례에 따른 경우 부정됨으로 반려할 수 있다. 이 실내보호가 문제된다는 거꼭 적어주세요. 부정됨으로 실내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또는 실내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네요. 의제, 대상 적격. 제목이 딱 나오니까 일단 눈에 확 띄었어요. 그렇죠.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다툴 때는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다투라는 것이죠. 행정기본법 언급 아주 좋습니다. 행정기본법을 꼭 언급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거 미리 준비 안돼 있으면 거의 쓰기 힘들죠. 원고적격, 인인소송. 그렇죠. 의의, 나머지 판례, 소결. 이게 정말 시간 없을 때 가장 심플하면서 효율적인 간성비 좋은 서술 방식이에요. 의, 판례, 소결. 아주 좋아요.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세요. 의, 판례, 소결. 이런 식으로. 스킬 아주 좋습니다.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청권, 그중에서 정보공개 신청권 5조 해석 문제 관련된 판례 바르는 거. 그렇죠. 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쟁점 답안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아주 훌륭한 답안지들이네요. 다음. 사전 결정인지 구속력이 문제된다. 그리고 일반론 위주로 썼어요. 사전 결정이 구속력 쓰고 뒤에서 이제 몰아서 쓰는데 어차피 교수님들이 이쪽을 읽기 때문에 일반론이 좀 많은 감은 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뒤에서 확실하게 놓치지 않고 쓰면 합격 점수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반려할 수 있다. 근데 이 반려할 수 있다는 거 관련해서 판례로 가더라도 정확하게 판례도 신뢰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걸꼭 언급은 꼭 해주세요. 왜냐면 입법고시에서 이 문제 물어볼 때 사전 결정의 효력을 물어봤는데 두 번째 질문이 신뢰 보호를 물어봤어요.
왜냐, 판례대로 물어본 거죠. 판례를 꼭 언급해야겠어. 이는 보완 판단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의제된 인허가 위법 사유가 있을 때는 주된 인허가 위법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된 인허가 위법을 이유로 주된 허가를 다툴 필요 없이 얘 자체를 다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시방법. 이게 이제 계획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위법 사유가 있으면 의제 효과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주된 허가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판례를 써주면 항상 더 점수를 받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이 논의는 어디서 주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이 논의는 의제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춰서 주된 거부 처분만 딱 나왔을 때. 근데 사유는 관련 인허가의 거부 사유인데 이때 관련 허가 거부 처분이 존재하는 거냐? 얘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는 거죠. 왜? 대외적으로는 얘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이건 뭐 빼박이에요. 허가가 두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하느냐 논란은 사실은 거기에서는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제성 논의를 교수님들은 이렇게 씁니다. 학설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얘기했지만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층위를 좀 나눠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대외적으로 거부 처분이 하나만 나오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련 인허가 거부 처분이 실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느냐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좋아요. 인근주민 원고적격 플러스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조문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상담한 답하지네요. 그렇죠. 특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신청권이 있느냐. 5조 1항도 언급하고 10조. 보통 전공의 청구할 때 방법을 적어놓거든요. 공개 방법을 적게 돼 있는데 그런 공개 방법을 적도록 한 걸로 볼때 5조 1항의 청구권에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할 법령상 신청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10조 1항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원구적격에 일단은 이 전공의 청구권이 있느냐 얘한테 시민단체 얘한테 있느냐 없느냐 시민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대상적해서 언급해야죠. 왜냐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원구적격에서는 사실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거부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면 원구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판례는 전공의 청구권이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했다가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오면 전문기가 거부되면 원고적이 인정되고 추가적인 다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판례만 적어주면 돼요. 이거는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권리구제에서 이런 것들도 언급한 거 좋아요. 거부처분 집행정지 안 되고 특히 전공기는 특수성이 있죠. 왜냐면 정문을 한번 공개되면 되돌리기 힘드니까 이건 불안 판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가구제 보충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렇죠. 마지막 문제는 우리 행시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아예 쟁점 답안지 자체를 암기하세요. 자, 답안지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답안지들이네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들은 있죠. 이런 부분까지 수정이 되면 이제 60점 후반 내지는 70점까지 훅 가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답안지 스타일을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복도의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